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중현입니다. 자, 일단 앞서 오재현 선생님이 특색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특색 한번 설명드릴게요. 법원 행시입니다. 자, 국가가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기본권이란 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수험생분들은 공부를 준비하시는데 왜 하시는 걸까요? 행복 추구하려고? 그쵸.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행복추구권.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그가 만들어졌으니까 삼권분립 한참 지금 문제되고 있죠. 사법거래 파동이. 자, 근데 기본권을 공부하는 건 이제 이주성 선생님한테 하시고, 이 기본권에서 헌법이 법치국가 원리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권리를 줍니다. 법이죠, 법. 여기가 법이에요. 지금 우린 이제 법이거든요. 그럼 법이 들어왔는데 이 법치국가가 뭐를 규율할 거냐? 개인의 생활 관계를 규율합니다. 그게 민법이겠죠. 그럼 생활 관계 말고 특별 구속 관계인 공법 관계라든지 국가 관계는 또 행정법 가서 하세요. 자, 그러면 권리 관계에 생활 관계가 나올 건 나올 건데, 자, 여기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분쟁이 발생하죠. 막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머리끄댕이 잡고 해결하시면 안 돼요. 법정 투쟁을 하셔야 돼. 되게 멋있는 표현이죠. 법정 투쟁입니다. 말로 싸우시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말빨을 세우시는 건데. 자, 근데 분쟁이 들어가는데 투트랙으로 가시라는 거죠. 신청이란 걸 합니다. 보세요. 그냥 말로 하시면 안 돼. 신청하셨어. 여기 어떻게 신청하셨죠? 뭐 접수하거나 하셨잖아요. 그걸 소장으로 기재합니다. 자, 이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시험. 변호사 시험입니다. 그럼 소장에 뭐를 쓰느냐? 우리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거. 지금 뭘 원하세요? 합격을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결론 취지예요. 결론 취지. 그리고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거를 원하시느냐. 자, 그럼 이렇게 소장이 들어와서 변론이 계속 진행될 거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해줄 겁니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주문 읽겠다. 자, 이게 법원 행시예요. 이게 법원 행시입니다. 주문을 읽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할 때 주문, 박근혜 탄핵한다. 그게 주문이거든요. 취지가 주문으로 바뀝니다. 원인이 이유로 바뀌어요. 그럼 법원 행시는 결국 결론 쓰고 논거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학설이 없는 거예요. 학설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껏 사법시험 기타 다른 시험이랑 완전 다르고 양분된 게딱 보이죠. 지금 국가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원투펀치 시험, 소장 기재례 변호사 시험, 그리고 판결 주문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시는 법원 사무관 분들이 하시는 거. 그럼 이 과정에 해결 과정 있잖아요. 해결 과정. 그게 사법시험 문제였어요. 구체적인 해결 과정을 물어보는 게 사법시험이었다면 법원 행시는 결론 가지고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민법에 한정했을 때이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툼이냐는 민법 두 가지를 공부하겠죠. 근데 형법이랑 좀 달라요. 형사법이랑 좀 다르고, 민법을 잘해야 민소법을 잘해요. 형사법은 맞습니다. 형소법을 잘해야 형법을 잘하는데, 여기는 민법을 잘하셔야 민소법을 잘하고요. 민법을 잘해야 행정법을 잘해요. 그리고 민법, 민소법을 잘하셔야 행정소송법을 잘해요. 행정소송법. 그리고 여기가 일반법인데, 이 일반법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민소법 들어가고, 민소법이 모든 준용을 타죠. 행정소송법, 민법 관련된 내용 준용을 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원 행시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를 하거나 시험 문제 준비를 하면 이런 스타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수험생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학설 안 써도 되냐? 저는 거기에 답을 안 해드려요. 왜냐면 학설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학설 안 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지금 원하고, 그쵸, 원하는 바를 고하시잖아요. 원하는 바를 고하시죠. 원고란 말이에요, 원고. 그럼 이분, 너가 뭘 원하는데? 대답 듣는 거 바로 좋아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밥 먹을까? 아니, 잠깐 기다려봐. 버스 타고 가자. 지하철 타고 가자. 갑자기 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밥 먹자, 먹자 대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서 논거를 잡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항상 같이 나오세요. 자,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P고측입니다. 결국은 완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견해 대립은 의미가 없어. 밥 먹을래? 응. 싫어. 딴 거 먹을래? 딴 거 먹을래? 이게 지금 법원 행시 특징입니다. 특징이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결론과 논거예요. 결론과 논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 있어요. 제 와이프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자, 이게 사력 문제로 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누군데 나를 자기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관계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너와 나 사이죠. 우리 사이는 지금 어떤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우리 사이는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어때요? 진짜 오늘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수험생분들 오늘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오늘까지 어때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만 어때라고 물어봤어요? 연인 사이에?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해석이 다양하죠. 다양하잖아. 다양할 때 일단 기준은 있으셔야 돼요. 기준. 그게 바로 법률 조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우리는 법치국가 원리예요. 그 법 가지고 무조건 다 해결하셔야 돼. 그럼 법을 딱 봤을 때 단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단어 수거 외우듯이 인 끊고 먹 끊고 멍 끊고 다 끊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당 다 끊어서 그걸 계속 해석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았어요. 어때가 남았죠. 뭐가 어떻다는 거지? 제 강의가 어때요? 제 강의가 어때요? 보세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볼까요? 되게 좋죠? 만 들어갔고요. 머리 들어갔어요. 대답 뭐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되지. 그럼 법원 행시는 이 둘 중에 뭘까요? 이거죠. 얼마나 심플해. 근데 이미 마음이 놓였죠? 밑에 질문 보자마자 마음이, 좋아. 아, 오늘만 머리 어떤지 얘기하면 되겠구나. 바로 이게 법원 행시입니다. 근데 다 공부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희 학원 빼고 왜 다른 학원은 다 공부시킬까요? 그게 맞지. 원래 부모님 마음이 비슷해요. 항상 다 차려놔. 항상 다 차려놓고 다 먹어. 다 먹어. 배불러 죽겠는데 맨날 다 먹으래.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맛있는 반찬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밥을 어떻게 해야지 맛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차려서 밥상 깔고 바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바로 우리 학원이고 저의 강의 마인드입니다. 강의 마인드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시험장까지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문제가 나올 것들은 지금부터 보시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만나는 친구만 만나잖아. 새로운 친구 만나려고 해요? 아, 안 그러지.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잖아요. 저 이거 물어보면 대답 안 하거든요. 대답 안 해요. 논점 일탈이잖아.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럼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주고 있는 게 법원 행시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기죠. 치고 빠지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예 제도를 없애면서 자 B3 용지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A4 용지 15장이었습니다. 30쪽이었죠. 양승부가 들어가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내지는 자녀가 일기장 30장을 써왔어. 그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일기장 한 장으로만 딱 써오래요.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일기를 쓰는 입장이라면 아무거나 막 쓰던 30장 쓰던 때와 지금은 딱 한 장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줘야 돼요. 그럼 출제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세요.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 이 얘기는 즉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지.
제도 안에서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 권리를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도의 취지란 걸 생각해보자. 제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100점에 한 장을 써도 합격시키겠다는 게 바로 출제자 마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 구속받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그 문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기야 오늘 나 머리 했는데 어때? 머리만 대답하시는 거야. 강약 조절을 하시라는 거죠. 보세요. 머리만 얘기하고 근데 하시는 순간 이제 조금 아, 괜히 이 얘기했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이 얘기했다가 아, 오늘 머리 괜찮은데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괜히 얘기했다가 혼나? 맞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냥 머리만 얘기하고 끝내시는 거지. 근데 이제 다른 거 얘기하려면 정말 강한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만 얘기해요. 오늘 신발 빨간색이는 이쁜데 요 정도.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팩트만. 이게 바로 법원 행시 특징입니다. 그쵸? 괜찮죠? 확실히 느낌이 좀 사나요? 이게 법원 행시고 민법민소법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항상 관건인데 민법이 제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민법이 제일 어려운 거 맞고요. 민소법은 일단 괜찮아요. 민소법은 괜찮은데 민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달리 가거든요. 첫 번째 들어갈 때 이 정도 비율로 저는 민법을 들어가요. 민법을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문이고 이 조문에서 개념이 나오는데 법 수험생분들이 개념을 암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조문을 잘 암기를 안 하세요. 개념 보면 하나하나씩 뜯어 나오는데 군대에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개념 없네. 왜냐면 개념부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개념 기본기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떤 얘기했죠? 한계에 부딪히면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라. 근데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있어요?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있나? 그러니까 돌아갈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일단 한계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데 안 부딪힙니다. 기본기 탄탄하신 분들은 한계가 없죠. 어떤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거 탄탄하신 분들은 한계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완전 탄탄하게 깔렸기 때문에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잡았어요.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제가 개념 때문에 언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야 이거 개념 몰라서 어떡하니? 그리고 조문 바로 펼쳐봐라. 몇 주야 이거? 시험장 가서 지금 조문 펼쳐서 개념 뽑고 이거 가지고 이제 개념이란 게 명문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 대한 분쟁이 또 나오죠. 분쟁 해석의 다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의 다툼 우리가 얘기하진 않아요.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하세요. 그럼 이 학설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누가 내려야 될까요?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하시는 곳이 나오죠. 투트랙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공부하는 건 대법원. 그 다음에 곧 강의 소개하실 이 선생님이 헌법에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판례 요거죠. 그럼 분쟁 끼고 조문 끼고 필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이러한 사안에서 우리 판례가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대입을 했는가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지금 없으니까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모르니까 답도 잘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탄탄히 잘 잡는 좀 공부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랑 민소법은 이렇게 위주로 좀 많이 할 거고요. 조문, 개념, 판례 위주로 좀 많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설명을 하는 바람에 부들부들 지금 떨면서 하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좀 민사법은 형사법과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질문 하실 분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달리 더 이상 이게 열심히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워낙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네. 네. 아, 그거는 전적으로 항상 강사가 저는 국제재판 관할권을 못 찍었거든요. 토지 관할은 찍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해요. 그걸 브리타라고 하긴 뭐 그렇고 예컨대 1단계랑 2단계에서 강의를 하는데 1단계에서 하고 2단계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다른 강사님이 1단계에서 했으니까 뭐 된 거 아니냐. 저는 안 그렇습니다. 2단계에서 못 찍으면 이건 제가 못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아 올해는 진짜 탄탄하게 준비를 더 잘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게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그동안 너무 잘 강사들이 계속 100% 다 찍고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부리타를 맞아야 저도 다시 한번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건 강사가 전적으로 잘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험생 혼자서 강약 조절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제가 20개를 찍어드렸는데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10개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그 10개의 갭이 생기거든요. 그 10개의 갭이 생기는데 정말 중요한 20개가 10개 때문에 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강약 조절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계속 준비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아, 그럴까요? 형사소송은 소송의 진행 자체가 일단은 수사. 이걸 제가 해도 되나요? 제가 해도 되나요? 네. 공판, 그 다음에 재판 들어가거든요. 재판 들어가는데 보세요. 이것도 형소법이랑 똑같이 가볼까요? 여기서 법원행시 구간은 어디일까요? 법원행시 구간은? 변호사 구간은 또 어디일까요? 요 과정이 바로 여기가 경찰이잖아요. 수사. 그리고 여기가 기소 독점주의 검사 구간이죠. 그럼 여기가 변호사 구간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보세요. 재판. 증거재판주의거든요. 증거재판주의. 이쪽은 다 들어가는 구간이죠. 왜냐? 이거 가지고 증거가 채택됐다가 채택되지 않았다. 판결문이 빡 나오죠. 그러면 결국 증거채택과 관련돼서 내지는 이쪽이기입니다. 또 이쪽 수사, 함정수사, 기타 등등 강제수사, 법정주의. 이쪽과 관련돼서 형법 라인이 들어가는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형법을 공부하면 이 구간이 붕 뜬단 말이죠. 이 구간이. 근데 형사소송법을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더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형법을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제가 민소법은 보겠습니다. 민소법은 안 가리죠.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판결문을 직접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이 제출되고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이미 우리 법원행시분들은 합격하시는 순간 여기에 관여해. 송달 업무 우리 수험생분들이 맡으시는 겁니다. 벌써 흥미진진하죠. 송달 업무를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변론 같이 참여해야죠. 같이 참여해야지. 듣고 쓰셔야 될 거 아니야. 이 변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여기서는 증거가 채택됐다고 그런다면 여기서는 원고 측 변호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항변 이런 거 판결문에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판결문에. 그러면서 이제 판결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수험생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판사분이 주문 들어갔고 이유를 봤더니 항변 A, B, C 3개가 나왔네. 3개가 나왔네. 근데 이거는 채택된 것 같은데 이거는 채택되지 않았고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네. 전 영역이죠. 이게 다 민법이에요. 이쪽이 민법입니다. 이쪽이 민법. 이쪽이 민법. 그래서 민법을 베이스로 끼고 들어가서 어디 파트에 어떤 거. 이 소장에서 왜 민법이 논의되냐면 무엇 가지고 누가 어떻게 들어올 건데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누가 주체죠. 어떻게 목적 의사표시입니다. 서면 신청. 그리고 무엇 가지고 이게 목적이죠. 근데 민법은 단순하게 의사표시, 지금 우리 의사표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장은 이렇게 서면 제출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 두 개 베이스를 끼고 서면 작성법이 들어오니까 민법에서는 요식행위라는 걸 공부합니다. 그럼 그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와 관련돼서 아, 민사소송법은 요식행위구나. 그리고 이 변론 영역에서 들어가는 이 항변이 다 민법대 영역이에요. 민법대 영역.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이 다 민법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판례라는 걸 볼 건데요. 이거 보면 이거 다 민법이에요. 소송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은 형법은 판결문 자체가 소송 스타일로 써져 있어요. 답변서, 무슨 변호사 의견서 이런 거 다 써져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 이해 되셨나요? 네. 또 질문. 이제 없으면 저는 네. 네.
아, 아까 그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질문을 이제 하시는데, 유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막 얘기 같은 걸 오가잖아요. 그때 막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걸 항상 고민하시란 말이야. 입법자가 왜 이걸 없앴지? 그러면 진짜 동일선상 똑같은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은 동일선상에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딱 3년만 기다려라. 그럼 진짜 똑같다. 사법시험 폐지되고 나서 똑같아진다. 근데 이제 4년차 들어왔어요. 정말 이제 동일선상에 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예제도에 발맞추어 이제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사실도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역대 모든 시험이 다 최고치를 찍었는데 유예제도가 없어졌다고 할 때 그럼 입법자라든지 출제자라든지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차, 1년 안에 1, 2차를 다 할 건데. 그래서 배려를 해주면서 B3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 한 장만 써. 합격시켜줄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 제시형으로 바꿔줘요. 나 오늘 머리 어때? 도출이 아니죠. 우리 수험생들 직접 끄집, 머리 짜내서 끄집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제시로 바꿔주셨어요. 그럼 결국 제시로 바꿨다는 건 이거 1차 객관식 판례 OX 때려 박으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1, 2차가 무너졌어요. 1, 2차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민법이랑 보세요. 민소법이랑 제 거의 한정입니다. 이거 영역이 무너졌죠. 민법 문제에서 민소법 나오고 민소법에서 민법 문제 나오고 상법에서 민법 문제 나오고 상법에서 민소법 문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문제가 다음 시간 봤더니 여기서 또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 쟁점의 중복이에요. 그러면 결국 만약에 5개를 준비해 가는데 하나가 쭉 공통쟁점이야. 배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나왔던 게 민소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1, 2차가 무너져서 이건 어떤 거에 중점을 둔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차 중점으로 가시고요. 민법 판정이에요. 네. 1차는 진짜 무조건 강약 조절을 하셔가지고 약벌이고 강 챙겨 가셔요. 자, 기존의 사법시험에서는 민법 점수 맞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형법 헌법 맞기가 제일 쉬웠죠. 법원 행신 반대요. 맞죠? 형법이랑 헌법 맞기가 어렵고 민법은 무조건 다들 90점 돼요. 왜? 그냥 진짜 판례 OX를 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지문으로 길게 내버릴 거고 형법이라든지 헌법이는 개수형을 낼 거란 말이에요. 개수형을. 그럼 개수형 내면 끝나지. 자기야, 나 오늘 한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이뻐? 이제 개수형 얘기해줘야 돼. 제 와이프는 한 10개 개수형으로 생각해놓고 있었는데 제가 7개밖에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3개 누락됐잖아. 3개 누락. 근데 2차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3개 누락해도 합격이 된단 말이에요. 되기 때문에 2차 포인트를 만약에 숫자를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 숫자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0 중에 한 90개 플러스 최신 판례까지 해서 120개 정도를 더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함께 1단계에서 할 거는 2차 중심 하는데 이걸 이미 좀 속가놔야 됩니다. 이건 2차 판례다, 이건 1차 판례다. 그래서 구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구별할 생각도 없습니다. 1, 2차 같이 갈 거예요. 1, 2차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질문을 하면 여기에 먼저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죠? 그럼 보세요. 결론이 OX잖아요. 이게 1차 객관식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왜 그래요? 이게 2차 논거 제시하는 거 맞죠? 왜 그래요? 그럼 제가 왜 그래요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수험생들은 딱 두 가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법이 그래요. 법치국가 원리니까. 법이 그래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례가 그래요. 끝. 교수님들이 그래요. 얘기할 필요 없지. 만약에 우리 수험생이 얘기 나누다가 다른 친구가 그런다는데 그런 얘기 들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럼 그건 다른 친구 얘기인 거고 똑같습니다. 이 두 분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거, 입법자가 삼권분립 만들어 놔서 대법원한테 최종 권한 준 거, 딱 두 가지죠. 교수님들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해석 권한이 없습니다. 교수님들은 연구 권한만 있는 거죠. 연구 권한만. 그래서 1, 2차는
떨어뜨려서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가르칠 생각도 없고 대신 강의하면서 이건 1차용 판례다, 2차용 판례다 말씀은 드릴 겁니다. 또 있나요? 네. 네. 아, 단문 준비는 항상 제가 준비를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30개를 준비해놨는데 국제재판관 관할 건이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거 인강 들으신 분도 국제재판관 관할 건은 못 찍었어요. 항상 준비를 해드려요, 강사가. 그게 어떤 영역이 그렇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민사 영역이?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민법 영역은 원래 기존 법원 행시 트렌드대로 출제됐어요. 결론 논거 물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론 논거. 진짜 질문 보시면 여기에 대한 결론과 이유를 얘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계산 문제. 그거 이미 09년도에 기출이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예 제도가 폐지되고 나서요. 이 전의 문제와 이후의 문제가 내용은 똑같은데 결론 논거 물어보는 건 똑같거든요. 결론 논거 물어보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이렇게 왔는데 이걸 공부 안 하신 분들이죠. 기존의 법원행시 기출 트렌드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올해 유형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9년에 이미 기출됐던 거 그대로 기출된 거예요. 10년도에 기출된 거 그대로 8년 만에 또 기출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평 낼 때 법원 트렌드 그대로 나왔다. 결론 놓은 거 물어보는 식으로. 강사도 잘못한 거고. 네. 아, 브리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일단 수험생 기준으로요? 수험생 기준으로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강사가 브리타 없이 일단 다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브리타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컨대 이겁니다. 이제 올해 저는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브리타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A급은 일단 30개를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근데 B급은 이제 C급은 이쪽에서 브리타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목차랑 키워드만 제시된 걸로 이제 준비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 키워드란 말은 조문이랑 키워드입니다. 그럼 혹시라도 브리타가 나왔을 때 목차랑 조문 키워드 보고 쓸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브리타니까 혹여 모를까 봐.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B급, C급 합치면 이거보다 넘어갈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이 쟁점을 토탈 잡으면 80개에서 100개 사이입니다. 근데 진짜 저 목숨 걸고 30개를 딱 찍어요. 목숨 걸고. 그럼 거기서 일단 나와주면 되게 좋은데 안 나오면 저도 진짜 막 가슴 찢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한 50개가 돼봐. 이거 3 곱할게요. 이거 60페이지입니다. 50개 됐는데 목차 구성만 했더니 2페이지씩이에요. 이것만 100장. 주객이 전도돼버리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브리타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느냐는 제가 한번 고민해볼게요.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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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건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수험 생활을 하다가 바로 학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2차를 마치고. 항상 고민인데 유예제도가 없어진 상태에서 2차를 많이 봐야 두 번인데 그럼 8월 달에 1차 보기 전에 1단계를 제외하고 혹여 2차만 좀 짧게 포인트를 잡아서 할 수 있는 특강이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부원장님이랑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1단계와 2차 1단계를 같이 해서 오는 공백기를, 특히 민법은 전 더 심합니다.
1차 1단계에서 다 하는데 35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 횟수가 8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첫 번째 1단계고요. 1차 1단계, 2차 2단계인데 저는 횟수가 팍 줄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수험생들도 갭이 너무 크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하나 좀 숨 쉴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이건 이제 아마 올해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했거든요. 선택과 집중 민법이라는 교재를 가졌고 14회 정도를 했어요. 14회 정도를.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